일본 대마도의 중심가인 이즈하라입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게 문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국 방송국에서 나왔다고 하자 손사래 붙어칩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인근 한 주점은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을 꼬집어 거절합니다. 차별에 나갔다가 断り 근데 이만 오픈 시 2년 한 ぐらい なんですけど, 먼저 주문을 준시 때문에 문제. 한국 사람 뭐 출입금이 없어서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하는데 굳이 밟아오지도 않고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또 가져오고 된장부터 고추장부터 왔는데 나중에 보면 병이고 뭐 김치고 뭐 된장이고 막 쓰레기장을 만들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마도 명소인 와타즈미 신사. 소원을 적은 나무 판자를 걸어두는 곳에 한국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 전망대 근처엔 한글 낙서가 가득합니다. 가게 앞에 버려진 꽁초들은 대부분 한국 담배. 담벼락 안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낚시 여행객도 현지에선 논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제방이 일본에서도 오징어 낚시로 손에 꼽는다는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곳에 낚시를 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방 입구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대 해변에 꼽히는 미우다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백사장 안쪽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을 마주보고 있는 바닷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해변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대부분 이렇게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